왔는데요. 관리를 참 잘하셨네요. 사이즈가 부담이 없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짠. 지금 한 24, 5 정도? 괜히 어리시네요. 김혜연 씨, 그렇게 젊어진 비결이 뭡니까? 네, 4살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만 해도 내 몸이 부드러워지면 아마 신체 나이도 뭐 이렇게 더 젊어지지 않을까. 꾸준한 운동과 노래를 함께하는 생활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랍니다. 새해 첫날부터 걱정이 늘었다는 김은정 부부. 나이는 40이고요. 세 명의 딸을 둔 엄마입니다. 걱정이 있으신다는데 뭐예요? 예, 보시다시피 제 몸하고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다. 다 주부의 근심거리 바로 복부 비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밥상이 문제가 있네요. 아침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매일 시간에 쫓겨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바쁠 때는 밥을 못 먹다가요. 시간이 날 때는 다음에 또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폭식을 하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그 폭식이 가장 이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부의 건강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 사실 배가 나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남자는 35인치가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고 여자는 31인치가 넘으면 문제예요. 한 집안의 식습관을 알 수 있는 냉장고 문제가 큽니다. 채소랑 과일만 먹어도 우리가 한 생체 나이를 3년에서 5년쯤 줄일 수 있어요. 아하.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는 것도 문제입니다. 커피를 설탕과 크림 없이만 먹어도 생체 나이를 거의 1년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생체 나이를 줄여주는 지압법. 처진 얼굴을 업시켜주고 탄력성을 가지게 하는 동안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로요? 먼저 광대뼈 아래 부위를 자극해주면 피부 건강에 효과적이고요. 네. 목선을 따라 지그시 눌러주면 턱과 목의 선이 살아납니다. 목을 눌러주면요? 생활 속에서 생체 나이를 줄이는 방법.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담배를 끊어주세요. 아무래도. 두 번째로는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체중을 조절하시는 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세 번째로는 신선하고 아주 건강하게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해주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 됩니다. 예.